1세트 대결입니다. 김명우 선수, 앞서 선수는 연속 13연승 지금 달리고 있고, 네. 자, 두 번째 이제 한상봉 선수가 추격하거든요. 예. 저구강 팀, 김명훈 선수, 한상봉 선수, 이 두 명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김명훈 선수의 프론토 시절은 명불 허전 뭐, 비틀도 네. 없었고요. 상대방은 압도적으로 두루룩 가운데 입승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한상봉 선수가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편하죠. 네, 편해요. 김명훈 선수가 있다면 위멜폭스 박성균 있거든요. 네, 에이스 네. 김명훈 선수가 해줬다고 박성균 선수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김명훈 선수 맞고 완벽한 운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공식전 13승 16패 네. 2009년 예, 박성균 선수에 의해서 위메이드의 분위기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성균 선수가 연승할 때는 팀이 예, 5승 1패로 진짜 훨훨 날았고 박성균 선수가 연패할 때 팀은 1승 4패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이스의 칭호를 받고 있는 박성균 선수가 연승의 분위기를 이어줘야 그렇죠. 위메이드 복수가 훨훨 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롱지스타즈 네. 에이스 김명훈 선수 12승 4패하고 있고 에이스 받고 있는데 네. 박성균 선수 6승하고 에이스예요. 안 돼요. 너무 부족합니다. 돈을 예, 내야 되거든요. 부족해요. 그러기 위해서 역시 네. 필요합니다. 한 10승 정도 단 하나 딱 짜이고 내가 에이스다 얘기해도 에이스가 보다 하는데 그렇죠. 10승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부터 무결점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네. 계속 지금 역시 짜이고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네. 한 10승 정도 에이스 뭐 불릴만 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승에다가 한 뭐 10승 1패 정도 네. 예 그렇게 그렇죠. 해야 이제 완벽하다 완벽하게 에이스다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텐데 네. 조금 더 이제 박성균 선수를 분발해야 되고요. 네. 한상봉 입장에서 박성균만 잡아도 오늘 3대0도 가능합니다. 야. 한상봉 선수가 본부의 공식에 45페이지에 최근 들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7승까지 걸렸어요. 굉장히 걸렸어요. 막 쏟아나가고 있거든요. 한상봉 네. 선수가 막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기세를 이어받아서 그냥 박성균 선수만 잡아끼는 거라면 완전히 뭐 그렇죠. 그냥 움직여서 기세가 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민찬기한테 발목 한번 잡혔고 네. 이영호 선수에게 잡혔어요. 페라마 선수 패배라고 이제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 예.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 주무신 줄 알았는데. 예, 그렇죠. 아니군요. 예. 지금 e스포츠 소식을 전하고 계셨어요. 역시 글로벌이시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록스 히어로 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세계적인 무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자, 박성균 선수. 지금.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 박성균 선수 말고는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박성균 선수가 뒤집어 치고 나가야지 박성균 선수를 보면서 따라가는 백업 멤버들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에이스의 역할이에요. 네, 과연 박성균 선수가 한상봉 선수를 잡아내게 될지 자칫 잘못해서 이번에 살짝 미끄러지게 되면 우리가 영대에서 와태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시작하겠습니다. 신요원룸에서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 진영, 위메이드 폭스의 에이스 박성균 선수입니다. 자,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요. 박성균 선수. 이에 맞서는 한상봉 선수는 왼쪽. 우리 김명훈 선수, 같은 팀의 저 김명훈이 나와서 압승을 하고 지금 1승을 거둔 상태예요. 한상봉 선수가 발동이 걸리면서 3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민창기 선수의 야심을 패배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0910 시즌 테란전 승리가 없거든요. 0승 2패. 네. 좀 안 좋은 성적을 테란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한상봉 선수가 테란전만 극복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김명훈 선수처럼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테란전 성적이 안 좋았던 선수가 아니라 잠깐 안 좋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김명훈 선수와 더불어서 웅진스타즈 정우레인의 원투펀치로 충분히 활용될 만한 이런 선수입니다. 네. 예, 이런 선수고 이제 박성균 선수는 팀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이제는 좌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박성균 선수가 연승 달릴 때는 위메이드도 연승을 달립니다. 근데 네. 박성균 선수가 연패에 빠지면 위메이드도 주춤거리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박성균 선수가 느끼고 다른 종족전뿐만 아니라 이제 테란전은 뭐 그나마도 괜찮은데
저그전 토스전이 안 좋아요. 네. 예, 이런 점을 좀 끌어올려야겠죠. 완벽한 선수로 거듭나야 위메이드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1경기에서 이영우 선수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박성균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중간에 박성균 선수가 지금 5연승 달리다가 내리 4연승이면 다시 페이스를 되찾았거든요. 네. 박성 선수 잡아내면서요. 네. 신루엘 선수는 네 번째 경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승리면에서 5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여기서 확실한 승리를 좀 해줘야 되겠고 맵이 일단 신용호름으로 바뀌면서 앞마당 쪽에 미네랄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앞마당을 먹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또 오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박성균 선수의 운영 능력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앞마당을 기본적으로 먹는 빌드를 선택하는 가운데 뮤탈리스크나 뭐 다른 그 전략을 전략에 의해서 빨리 뚫리지만 않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진짜 할만하거든요. 네, 앞마당 해철이 올린 이후에 스포링크를 가고 있는 한상봉 선수고요. 네. 드론 정찰을 통해서 박성균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쭉쭉 찍어내고 있어요. 아래쪽 내려서 보고 드론은 빠지죠. 조병세 선수와 박찬수 선수의 경기가 신용오름에서 한 경기 있었죠. 네. 네, 그때 또 테란이 이겼고 그리고 이제 용오름 시절에는 9대 10으로 이제 저그가 앞서고 있었던 그런 전장입니다. 네. 네. 자, 원배로 완성되고 그 네. 이후에 지금 나오는데요. 머리 하나 뽑고 그다음에 이제 SCV가 대놓고 앞마당이죠. 대놓고 커맨드 센터. 네, 뭐 정찰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맞춰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3회 처리 운영. 그리고 미네랄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구시 같은 경우는 원래 미네랄이 아래쪽에 있지 않았었는데 예. 일단 뮤탈리스크 견제에 좀 이쪽 지역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쪽 지역과 한시적만 뮤탈리스크 견제에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네랄을 좀 아래쪽으로 네.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박성균 선수고요. 3회 처리 운영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맞춰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예요. 정찰 통해서 지켜보고 대놓고 그냥 확장해요. 네. 그리고 초반에 공격적인 모습을 한상봉 선수가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SCV 절대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2000분의 초반만 하더라도 이 테란전 페이스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60% 이상의 승리 보이다가 이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렇죠. 지금 끊어주기 위해서 지금 달려 들고 있는데 네. 네. 이런 한상봉 선수와 같이 공격적인 선수를 상대로는 진짜 정찰이 꼼꼼해야 돼요. 네. 예. 보고 맞춰봐야죠. 그래야지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껴가면서 방어 타워를 좀 아껴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예, 한기 잡히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저거를 숫자 확인해야 돼요. 계속 네. 나가야 됩니다. 예. 한상봉 선수가 경기했을 때는 경기할 때는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얼마 전 민창규 선수의 경기에서도 한상봉 선수는 초반에 바로 앞에서 덮치거든요. 네. 네. 그런 타이밍이 한 번쯤 있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 계속 정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아래쪽. 자, 여기서 드론 생산 쭉쭉 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지금 지켜보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뭘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저글링을 과감하게 쓸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저글링, 과감하게 쓰는 저글링을 안정적으로 막으면은, 예. 그다음부터 이제 막아낸 쪽으로 턴이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는 맞지만, 네. 한상봉 선수는 그런 두려움 없이 저글링 잘 쓰거든요. 그렇죠. 예. 자신이 분명히 뚫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상태로 경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박성균 선수와 한상봉 선수 스타일을 잘 알아요.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SCV가 지금 정찰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자, 이게 만약에 차단이 되면서 저글링 이후에 한상봉 선수가 더 뽑혀서 발업이 된다라면 여기 되게 위험해집니다. 네. 그렇죠. 자, 입구 쪽에 병력 세워놓고 있는 박성균 선수고요. 자, 스파이어 테크 올리고 있는 한상봉. 예, 이제 드론 살짝 뽑고 그다음에 무조건 저글링 찍어가지고 스피드업까지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갑니다, 갑니다. 예,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박성균 선수도 뭔가 이제 조심을 해야겠다, 마음 예. 먹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스파이어 올라가는 네. 것까지 확인합니다. 네. 드론 나오는 것까지 예. 확인을 했죠, 지금 박성균 선수가.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여지가 없이 그냥 앞으로 나갈 수도 나가죠. 있는 거예요. 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보고 나오죠. 예, 메딕 하나, 파이어벳 하나 이렇게 붙이면은 메딕도 파이어벳 둘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 상대방에게 강하게 압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자, 메이고 아래쪽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리베럭스 올리고 있고 스파이어 테크가 지금 절반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방어 타워. 파이어벳 두 개 남겨놨고 그리고 이제 메딕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호 청구 콜로니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덮치는 데는 좀 지금은 무리가 있어도 예. 네. 이게 지금 병력이 합쳐져서 또 계속해서 압박을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상봉 선수는 저글링으로 계속 뛰어다니면서 머리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요. 네. 네. 한상봉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박성규 선수가 SCV 정찰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면 나가보지도 못하고 저글링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박성규 선수가 압박을 못해줄 뻔했는데 지금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서구코로니까지 한상봉 선수에게 건설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네, 라바 남겨두고 있는 한상봉 선수고요. 잠시만 스파이어테크가 터집니다.
제이크 쪽에 방어 태세가 쳐놓고는 박성균 선수 봤거든요. 스파이어 태클을 보고 네. 라바 찍힌 거 봤죠. 예, 뭐 스캔 제대로 지금 했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서 수비하는 수비 대형으로 터렛 건설하면서 예. 수비 대형으로 있으면 되고요. 이러는 와중에 이제 자신이 수비하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몰래 벌트에 대한 주의도 지금은 박성균 선수가 하고 있죠. 네. 저글링의 입구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네. 하고 야. 있고 네, 네, 이런 거 좋아요. 야, 이 파이어의 단기로 지금 확장기를 못 가져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3가스를 확보하는 저그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잘 파면서 갖다 놨네요. 네. 뮤탈리스크 뽑아서 지금 보내고 있는 한상훈 선수고 박성규는 알거든요. 추가 터렛까지 올립니다. 자,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리페어 예. 자, 붙어서 지금 팔에 수리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일꾼을 시켜놓고 있어요. 아, 피해를 한상문 선수가 많이 치지 못했는데요. 예. 아, 터렛도 완성이 됐고요. 네. 뭐 이영우 선수라든가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테란들이 저그 상대로 이제 잘 할 때 보면은 뮤탈리스크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배회만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그전에서 확실한 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뮤탈리스크에 안 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데 저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라서 다른 것보다도 나가는 타이밍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뮤탈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것만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왔으면은 박성균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멀티는 11시 쪽에 지금 한상권 선수가 시도를 하고 있긴 있지만 뮤탈리스 견제가 이거 생각보다 잘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위치도 좋고 발전력도 예. 꽤 많이 모았어요. 경력이 모아져서 이쪽 지역으로 나왔을 때 럴컷 보유가 되지 않은 타이밍에 11시가 파괴가 된다면 이거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모아두고 있고 방어태세 갖춰놓고 있는 박성균. 지금 한상권 선수 계속 찌르기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빈틈이 점점 사라져가요. 네. 챔버 지금 건설했고요. 예. 이외에 뭐 하이브 운영 때 뭐 방어까지도 네. 활용해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미리부터 한상권 선수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러커를 배제하고 그냥 운천으로 바로 뛰어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정명호 선수라든가 이런 그 저구 유저들이 잘 쓰던 그 미친 저구와 같은 그런 체제. 네. 예,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근데 나왔네요 명령이 예, 러커가 예. 예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뮤탈리스 견제가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렇게 예. 갔다가는 정말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뮤탈이 거의 일단 박성균 선수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체제로 갈 거면은 또 저글링도 다수 나와가지고 센터에 이미 도사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오는 병력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방어된 저글링 그다음에 뮤탈리스와 함께 말이죠 자 입구 쪽에 병력 배치해놓고 있는 한상구 선수인데 네. 이 뮤탈리스크로는 큰 피해를 주지 못했고요. 네, 나왔어요. 하이브를, 예, 하이브를 이제 가기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왔을 때 이 11시 멘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럴커가 네. 예, 버로우가 이제 되겠네요. 네. 럭커 준비하면서 파워테스 갖춰놓고 있는 한상구. 지금 아래쪽에서 컨트롤 해주면서 좀 밑에 한 끼가 떨어져요. 저글링까지. 좋아요. 추가 병력. 네. 자, 이 나온 병력은 그러니까 요즘에 파란 선수들이 굳이 11시 멀티를 가지 않고 제2의 가스 멀티 기지를 치지 않고 탱크를 모아서 정면으로 기타를 나오면에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예, 한 번 싸먹었다고 해서 예, 두 번째 또 싸울 거는 또 아니었었죠 예. 예, 뒤로 좀 빠져가면서 러커의 힘을 빌려서 러커 두 기를 미리 버로우 시켜놓고 그쪽으로 땡겨가지고 러커를 저 병력을 한꺼번에 잡아먹는 이런 운영이 좀 필요했고요 예, 예 배슬 하나 뜨고 그 다음에 탱크 두세 개 정도 되면은 예. 그때 당시가 좀 위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면으로 11시 멀티에 상관없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이 되게 무섭습니다. 위치도 지금 가까운 예. 위치고요. 그래서 지금 병력이 저그 병력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였었는데 네. 지금 한상권 선수가 되게 아쉽게 됐습니다. 뮤탈이 네. 사라지면서 병력 조합이 약간 어정쩡해졌거든요. 뮤탈과 저글링이 기동력을 발휘하면서 테란 병력을 좀 끊어먹어주고 그 다음에 소스 러커가 상대방의 그 병력들에게 간간이 또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디팔러까지 안정적으로 뜨는 상황이 될 텐데 네. 뮤탈리스크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저글링 러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네. 탱크 3탱크 1대3 모였을 경우 슬슬 밀고 나가면은 저가 그냥 뒤로 슬슬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배슬도 찍혔습니다. 네. 이게 체단 거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스탑 널커를 통해서 어떻게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배슬 나왔네요. 여기는 뭐. 네. 자, 러커도. 자, 3탱크. 카비나스가 있고요. 예. 스탑하고 있었는데. 제거 가능해요. 예. 머린 병력이 한번 나가서 죽었었기 때문에 나오는 스피드는 다른 테란들에 비해, 피해 없는 테란들에 비해서 약간 한 1분 정도 지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 종합 자체는 까다로운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시리즈 모드. 11시. 위로 올라가나요? 예, 슬로 한 장씩 지나가서 올라가 있네요. 예, 그래 있네요.
그 모아서 정면으로 치고 가도 됩니다. 박성균 선수 네. 지금 디팔로 나오는 전 타이밍에 한번 정면으로 들어가서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디팔로 마운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잡았고요. 네, 아래쪽 내려갑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앞마당 쪽으로 슬슬 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병력이 어쨌든 뒤에 또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이 병력은 뒤에 벙커 둘이 있기 때문에 벙커 둘 믿고 그냥 이걸 합쳐지는 게 좋아요. 선발대랑 네. 네. 한상범 선수는 이 전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디팔로의 수명 주기를 늘리기 위해서라면은 분명히 이 베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네. 스코지가 도사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어떻게든 이 베스를 제거를 해줘야지만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디팔로 나오기 전에 럭커 숫자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 있어야 나중에 수업 뿌리면서 밀어내거든요. 예. 예. 박성균 선수도 지금 뒤에 있는 병력들 빨리 합쳐가지고 한 번에 지금 한타에 디팔로 나오기 전에 럭커 숫자. 병력 그 합치는 거 지금 그러니까 병력을 네. 합치려다가 잠깐 이 타이밍 놓쳤네요. 예. 여기를. 자, 이쪽으로 핑크 쪽이 끊어주고요. 그래도 병력이 좀 합쳐졌고요. 네. 지금 계속 지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벌어주고 한상범 선수는 디팔로 띄우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추가 네, 병력 내려옵니다. 네. 근데 럭커 다 잡히게 되면 큰일 나요. 네. 최소한 디팔로 뜰 때 럭커 한 4기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지금 성풍 코로니와 저그님 던져가면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베스트 선수가 예. 있기 때문에 럭커로 다운타이드 갔을 때는 한 개가 있고요. 아, 예. 둘. 아, 네, 밀어버리 예, 네, 디팔로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디팔로? 끊어줘야지. 한 기사 났어요. 예, 저그님 던져가면서 지금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디팔로 지금 나왔죠. 미네디 맞습니다. 땅에 미네디 조심해야 돼요. 잡고 커싱 퍼치 안 된다, 커싱 안 된다요. 예, 아직. 아, 진짜. 와, 이 적직발의 상황이에요. 워커 둘만 있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자, 저그님 던져서. 와, 이거 진짜.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아, 하지만 바이오니팬에 충원병이 빨리 와요! 박성민 선수 빨리 와야죠! 예, 박성민 선수 네, 지금 와야 돼요. 예, 충원병력이 뭐 여기! 왜 충원병력이 이렇게 빨리 안 옵니까? 위치 예. 가까운데 아, 이게 예, 빨리 빨리 와야죠. 박성민 선수 네. 여기서 왜 확실한 힘을 더 치워주는지 패스! 자, 확인했고 1점차! 오! 예, 충원병력 지금 출발할 때입니다. 박성민 선수는요. 예, 이레디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 박성민 선수 실수했네요. 예, 자, 이래서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제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예, 쓰지 않았나요, 아까? 예, 두 기 정도.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개발했고요. 예, 내려오면서 첫 싸움, 첫 싸움, 첫 배스를 있을 때 로코 두 개에게 걸었었죠. 아, 제가 잘못 봤고. 예, 예. 저거는 그 만화업인가 보네요. 예, 예. 예. 자, 밀고 지금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데. 네. 찬타 타이밍 잡고 그 이후에 충원 병력 지금 모아서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빨리 그냥, 아, 이게 지금 다른 거. 그러니까 병력 교환 면에서 로코가 더 충원되고. 예. 이러기 전에 지금 이 이레디2와 탱크의 점사로 빨리 잡아먹고 여기 밀면은 밀리거든요. 자, 시간 더 줄 필요 없습니다. 병력 교환 깨졌을 때 밀어야 됩니다. 예, 이거 나오기 전까지. 네. 자, 밀고 좀 내려가는데 이제 지금 럭커가 변태되거든요. 자, 자 럭커가 변태돼서 이쪽으로 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이제 시간 끌 수 있는 것은 다크 소원밖에 없고 드론 컨슘 해서라도 자 수업. 뭐라도 먹어야죠, 먹어야죠. 예, 럭커만 나오면은 디팔러 하나 그다음에 럭커만 나오면 됩니다. 자, 어떻게든 위에서 지금 내려와요. 럭커 내려와요. 예, 내려오죠. 네, 자 럭커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이래디 공격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돌고 있는 지금 수비하는 과정에서 가스 지금 하나가 끊겼습니다. 박성민 선수 안 나요, 가스가. 아, 지금 이렇게 해서 3가스. 네, 3가스가 보유가 된 상태에서 4가스 되면서 우트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럭커가 개발이 돼서 나왔을 땐 또 디팔러가 없고 디팔러가 예. 있을 때는 럭커가 없고 예, 조합상으로 계속해서 지금은 아기가 잘 안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해철이 깨지면은요 이쪽을 점령당하면은 드랍칩이 또 위쪽으로 뜰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해철이 디팔러가 없어요. 해철이 지켜야 돼. 해철이 네. 자, 락커 바로 뒤쪽으로 빼고 있는 박성준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오우. 야, 해철이 깨지기 전에 그래도 예, 밀어냈어요. 탱크라인 뒤쪽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박성균. 네,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아까도 그렇지만 박성균 선수가 이게 추가 병력 이 속도가 좀 약간 아쉽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오면서 네, 더욱더 한상호 선수는 이제 압박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추가 병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서 병력 내려오고 네, 있고요. 이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란이 멀티를 이어왔기 때문에 한상문 선수는 난전을 계속 펼쳐줘야 돼요. 위로도 저걸린 가능성은 멀티를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박성균 선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기 2업 예, 패스리 플레이그 플레이그 패스 잘해줬고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디팔러도 같이 있고 러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간 끌면서 저그님 디팔러로 상대방의 이제 멀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계속해서 견제를 해줘야 테란의 흐름이 좀 느려지거든요. 네. 예. 안 그러고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베슬의 1일이 맞고 그 다음에 탱크 점사에 가스 병력 끊기면서 포커스 먹기 때문에 끝납니다.
자, 태검정님 바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11시에 럴칸 두기 정도와 같이 오면서 디펠러 딱 한 두 알 있으면 여기 좀 시간을 벌어주면서 시선을 끌 수 있는데, 와, 한상모 선수가 아직 그런 여유가 있지는 않나 보네요. 워낙 지금 박성민 선수가 가까운 거를 계속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식의 여유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앞마당 압박해준 이후에 지금 11시 쪽을 노리고 있는 박성민 선수. 네. 그리고, 아, 여기 또 디펠러가 없네요. 없나요? 예, 아, 여기 지금 이제 왔는데 커버는 뚫려 있습니다. 약간 네. 늦었어요. 예, 늦었습니다. 이거는 수원만 뿌려서 시간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11시 쪽 압박 한번 해줬다 뒤쪽으로 평가 다시 빼죠. 박성준 네. 드랍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랍스 공격도 지금 되게 무섭고요. 예, 박성민 선수 이 배슬도 지금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배슬이 지금 끊이지는 않고 있어서 한상곤 선수가 디파일러 전술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예, 드랍스 한 기를 지금 6시 쪽으로 보내고 있고요. 디파일러 하나. 네. 지금 그리고 저그가 어쨌든 폭가스가 아닌 상태, 럭커를 다수, 이제 소비하고 나서, 폭가스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가 좀 여유가 네. 있는 겁니다. 네. 자원줄 깨집니다. 네. 다시 한번 깨져요. 아, 위치 좋네요, 진짜. 예. 그 약간 타이밍도 좋고요. 예, 저 드랍십은 잡혀도 그만, 터널 제거하고 나서, 앞마당 쪽으로 다 들이닥쳐도 되고, 앞마당 깨졌으니까, 뭐 앞마당 말고, 11시 쪽으로 가서, 11시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네. 네. 11시 쪽으로 가서 좀 어느 정도 걷어내고 있는 박성민 선수고 터널이 없기 때문에 경력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요. 네. 네. 자, 양쪽으로 동시에 흔들어주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아. 가스 못 먹기 가스 좀 부셔버렸어요. 네. 완전히 박성민 선수가 숨기 푹 쉬는데요 지금. 예. 야, 네. 이 주력 병력 너무 큽니다. 박성민 선수 이 경력 크고 가요. 예. 자, 배슬도 좀 잘 모았고 충원 병력도 아래쪽으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디파일러는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 떨고 네. 있고 이 패스를 또 떨구지도 못하는 그 게스 상태인데다가 테란의 자원줄을 끊어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건 한상종 선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예. 자, 아래쪽 걷어내고 밀어붙이는 박성규 선수. 확장기지도 흔들어지고 6시까지 밀어내고 네, 네. 자신은 추가 확장 가져가고 유리한 싸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테란이 멀티가 쭉쭉 늘어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정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많이 먹어야 투가스 혹은 원가스 뭐 이런 상태인데 테란은 지금 자원줄이 두 개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앞마당까지 이제 앞마당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상봉 선수가 어렵다라는 거 본인이 그렇죠. 네, 네. 알고 있어서 아, 이 경기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죠. 그래서 묻어납니다. 그럼요. 지우개가 들어가도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넓어 숫자가 되게 없지 않습니까? 가스가 지금 한 번, 몇 번 끊겼기 때문에 한상봉 선수의 공격이 굴곡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렇죠. 자, 11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 길은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데 아, 지금 막을 경력이 없네요. 커널도 없고. 네, 네. 힘들죠. 이제 네. 역전할 경력이 있어요. 역전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네. 네, 적어도 3캐스는 돼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죠. 제제! 경기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저 위메르 복수의 2승 박성민 선수 승리를 따내네요. 트레이스가 1세트, 2세트 서로 승리를 따내네요. 네, 계속 뭐 위메르 복수가 연패했을 때 박성민 선수가 패배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네. 박성민 선수가 확실히 에이스의 이런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영하 신동현 선수가 박성민 선수를 보면서 확실하게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연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에이스가 진격해서 1세트와 2세트 경기 승리를 따내고 자 이제 세 번째 경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일단 주고받았거든요. 이제 진검승 꿀쓴 시간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나머지 카드들이 얼마나 이제 선전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움직스타즈 입장에서는 한상궁 선수의 아쉬운 패배 뒤로 이동궁 선수가 만약에 이영환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니까 이러면은 그렇죠. 이용태가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승리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영환 선수 최근 패스가 괜찮거든요. 네. 자, 5승 2패 테란전에서 1승을 당기는 이영환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경기 치는 이동준 선수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영환 선수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죠. 근데 매치포트랑 맵이 워낙 편하게 지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가 확실히 이동준 선수가 신예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연습과 그리고 경험 이런 네. 것들을 쌓아와서 나와야지만 승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반에 뮤탈리스크 견제를 터렉과 바이오닉 병력으로 잘 막아냈어요. 예, 완전히 뮤탈리스크에 대한 그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본진한 쪽에서 SCB를 다수 끌어먹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예전만큼 되지 않아서 저그가 하이브가 넘어가는 가운데 디팔러 나오기 전 타이밍을 되게 힘겨워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그 힘겨워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그니까 뮤탈리스크로 먼저 나왔던 병력을 잡아먹는 데는 성공을 하죠. 네.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고 있고 네. 이번 경기는 그 한상봉 선수의 공격성보다도 박성균 선수의 단단함이 확실히 살아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유탈리스크에 대한 견제를 거의 안 당하다시피 했고요. 박성균 선수가 병력을 잘 모아놨기 때문에 한번 사머킴이 있은 그 이후에도 잘 모아서 다시 한번 주축하는 노릇수가 있었죠. 그렇죠. 아 여기서 병력을 저도 레슨을 지금 뒤에서 나오는 병력에 의해서 뮤탈리스크 많이 상했어요. 예, 이거는 뒤로 쭉 빼면서 지금 앞마당 쪽에 있는 러커와 함께 러커 두기가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가운데 뮤탈리스크가 사격이 됐었으면은 뮤탈리스크가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살아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만약에 견제에 휘둘렀다라면은 다시 한번 저런 식의 병력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일단 박성균 선수 초반 수비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중후반의 강력한 병력 운영을 박성균 선수가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자 병력 모아서 지금 아래쪽 내려가면서 이쪽 앞마당 쪽에 드론 숫자도 좀 줄여줬고요. 네. 아 이때 수험이 확 터지면서 이 타이밍에 밀었으면은 어쨌든 박성균 선수 추원 병력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거든요. 병력이 이 동안에 한참 동안 있습니다. 앞마당의 병력은 오글오글 지금 몰려 있는데 병력 오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만약 지금 디팔러 다크 수험과 저글링 러커가 한꺼번에 활용이 되는 시점이었으면은 밀어냈을 거예요. 예. 근데 네. 이상하게 디팔러 있을 때는 러커가 없고 그렇죠. 러커가 있을 때는 디팔러가 없고 하나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상대방이 이렇게 병력의 벽이 얇아져 있을 때 밀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성균 선수 역시나 이쪽 지역에 모든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바로바로 충원이 못 온 그런 모습은 좀 있었지만은 충분히 박성균 선수가 멀티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야 병력 그 이후에는 또 박성균 선수가 엄청난 네. 생산 능력을 그렇죠. 보여줬네요. 네, 자 이 세트 경기에서 박성균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저 위네 위메드 복수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인데 세 번째 경기는 또 이영원 선수가 나오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 5승 2패 성적 거두고 있는 이영원 선수가 과연 이동준 선수 잡아낼 수 있을지 웅진스타즈 입장에서 테란만 살아주면 돼요. 그렇죠. 정구장자 프로토스 윤용태 선수 있기 때문에 이 테란 라인에서 이동준 선수가 있으면 딱 꺼져준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잠시 후에 이영원 이동준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